안녕하세요. 다육 가왔습니다. 아, 요 예쁜 아이는요. 아틀란티스. 제가 봄에 5월달쯤 이렇게 사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뭐 제법 잘 크고 있죠? 이렇게 크고 있는데, 여기 아틀란티스 좀 봐주세요. 저 아틀란티스를 보고, 저 지인님께서 저 아틀란티스를 하나 좀 구매 좀 해갖고 구매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 아틀란티스가 저거 하나만 택배를 할 수가 없고 요 근처에서는 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형편없는 아틀란티스 좀 보세요. 요거 일산에 있는 처음처럼 사장님께서 요 아틀란티스를 요거를 구매를 해놓으셨다가 판매를 하시다가 여름에 아주 뭐 햇볕하고 이게 물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요거는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 요게 있어야지만 판매가 되는 건데요. 2019년 영국 첼시 플라워쇼 대상 수상한 아이랍니다.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10대 식물에 선정이 됐고요. 마이너스 25도까지 견디는 숙건 세덤이라고 세듬이라는데요. 숙근초라는데 요거는 돌나물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돌나물. 돌나물이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되면은 잎이 또싹 하고 나잖아요. 아니면 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쑥이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딱 고른 아이랍니다. 건조에 아주 강하고 바이트 식재 뭐 지피 테라스 발코니 뭐 이런 데 어떻게 뭐 해도 잘 자란답니다. 건조하게 키워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요. 다육이처럼 키워야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계속 예뻐 가지고 요걸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틀란티스는 품종 보호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요거 아무나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요거 명찰에 이렇게 붙은 요런 거를 사셔야 된답니다. 그냥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된다고 하옵니다. 분해서 요 아이를 한번 털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어차피 요그 있으면은 거기에 있으면 이게 곧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세상에요. 아, 지피에다 이렇게 꽂아져 있네요. 이렇게 저는 이거 지피를 이렇게 다 빼내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 상토에 이제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깨끗이 털고 분갈이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아주 저렴하게 가지고 왔어요. 사장님한테 이거 상품 가치도 없어서 팔지도 못할 건데, 제가 싸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하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 상토하고요. 경석에 이거 제가 알기로 요거 경석 같거든요. 경석 가벼울 저기 가벼운 그 화산석 그 저기처럼 생거 요런 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게 경석이거든요. 거기 경석에 식재가 돼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뭐 완전히 무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식재가 이렇게 돼 있네요. 세상에 이거 웬일입니까? 요 아이는요, 숙근초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하고요. 영하 5도까지는 요 이파리가 그대로 요렇게 살아 있답니다. 요런 색으로 초록초록하니 요렇게 살아 있다가 봄이 되면은 요게 죽었던 게다그 돌나물이나 쑥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싹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깔끔하게 다 털었어요. 이게 뭐 세듬이고 돈나물까니까 이렇게 다육이처럼 이렇게 잘 털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잘살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는데요.
토동이다, 요 흙에다가요, 중립 마사를 조금 더 섞었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그거 조그만한데, 란석 깔고, 대립 마사 깔고, 이렇게 해서 넣었답니다.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격이 꽤 합니다. 요거 한 포트에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뭐 이 정도 합니다. 아유 이게 참 조금 좀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요 가격이 꽤 비싸요. 저는 요렇게 해서 요거 뭐 사장님이 아마 손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가운데 한번 또 심어 볼게요. 자, 키가 작은 걸로 한번 넣어 볼게요. 가운데는 이렇게 가운데 넣고, 어머야, 그게 또 빠져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가운데로 핀셋으로 아마 이게 생명력이 강해서 엄청 잘 자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요 토둥이 흙에도 상토가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믹스를 하실 때 그 상토를 한 10만 넣고 녹소토 뭐 그다음에 뭐 퓨리라이트라든지 뭐 요런 거 좀 넣으셔 가지고 펄라이트 맞춰 가지고 마사랑 해 갖고 한 90 정도를 맞춰서 해 보세요. 왜냐면 돌틈에서도 이게 굉장히 잘 자란답니다. 돌틈에서도 뭐 자라니까 완전히 그냥 마사에서 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 아이는 키울 때 물 관리는 다육이하고 똑같이 주시면 된대요. 아주 건조하게 키워야 된답니다. 여름에 다육이는 우리나라 기온하고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물 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요 아틀란티스는 여름 기온에도 굉장히 강하답니다. 우리나라고 기온에도. 그리고 삽목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물은 다육이하고 똑같이 주니까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한 번씩 뭐 듬뿍듬뿍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식재는 다 끝났는데요. 여름에 7, 8월 달에 꽃이 핀답니다. 꽃이 일부 피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꽃이 졌어요. 피고 끝에서. 그런데 제 거는 아직 꽃이 안 옵니다요. 키우던 거. 꽃이 안 올 때는 그 식물 성장 등 있죠. 그거를 4-5시간씩 비춰주면 꽃이 온답니다요. 또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 집이 해가 좀 부족해서 꽃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파리가 이뻐서 그냥 꽃보다도 그냥 합니다. 꽃은 보니까요 돌나물꽃하고 똑같아요. 번식은 삽목으로 하는데요. 번식 요거 한번 잘라 볼게요. 이거 이제 어차피 요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삽목 한번 해 볼게요. 요 정도에 자를게요. 저는 자 요렇게 해서 이거 자르고 또 여기도 요렇게 하면 여기서 난답니다요. 줄기에서 막 올라온대요. 바글바글 올라온답니다. 자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자를게요. 바글바글 올라온대요. 영상이 보니까요. 실내 베란다에서 이거를 키우시면은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예쁘게 요 상태에서 그냥 막 자란답니다. 이렇게 잘라놓으면 바글바글 올라온대요. 바글바글 얼마나 바글바글 올라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잘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발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삽목 잘라놓은 거 삽목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거 용토예요. 요거 용토, 상토가 아니고 용토예요. 지금 땄네요. 참고로 저는 정한 미생물 용토를 쓰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하고, 요거는 계피가루. 그다음에 요거 고운 그 소리 그 마사가 있으면 좀 넣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산석을 조금 넣었고요. 아까 경석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산석을 좀 넣고 이 저기 요거 요것도 조금 넣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내년 봄까지 그냥 둬야 될것 같아서 요 포트 저 삽목을 하면 분갈이를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믹스를 해볼게요. 펄라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이것저것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른 빨리 강명실을 갔다 와야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요거를 강명시에 가면 꽃시장 안에 가면 요거 재료 파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서 요거 사다 씁니다. 아, 밑에가 또 줄줄 빠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서 조금 넣고요. 요렇게 해서 채워볼게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요거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식물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씩 하는데 그냥 요걸 말려도 되고 안 말려도 된다고 거기 그 요거 저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부피도 차지하고 하니까 이렇게 총총 꽂을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키는 다섯 개씩 꽂으면 될것 같아요. 한 포트에. 자, 잎은 이렇게 해서 따버리고 가운데 하나 더 꽂을까요? 요렇게 해서요, 물은 처음에 주고 한달 정도 물을 안 준다고 그 여기 하신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비가 계속 오는 관계로 물은 주지 않고요. 요게 그, 비다 오고 난 다음에, 스프레이 한 며칠 하다가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충분히 간수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게 잘 삽니다. 지금 아직도 이게 물이 빳빳하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아틀란티스, 분갈이 하고요. 이렇게 삽목하고 한번 해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였습니다.